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무서운 전략가예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침 9시 도착하면서 그 기자들한테 하는 이른바 도어스태핑, 그 도어스태핑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도어스태핑을 하면서 했던 말 중에서 최대의 말실수를 했어요. 이건 완전히 전략적 실수야.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했느냐. 경찰이 말이죠. 치안감 발표, 치안감 인사를 발표하는데 대통령인 나의 죄가 없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국기문란이다 그랬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건 사실인 거야. 무슨 얘기냐? 경찰이 치안감 이상의 경찰 간부, 최고 간부 인사를 발표하는데 청와대에서 재가가 난,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 인사라는 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뭐 경찰 전부 다 알 수는 없지. 그러나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가 올린 걸 갖고서 재가를 할 거 아니에요. 재가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청에서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대통령실에서 다시 인사 내용을 바꿨다. 이러면서 대통령실로 책임 전가를 하고 다시 발표를 한 거야. 응? 그런데 경찰청에서 다시 발표한 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얘기야.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은 인사를 경찰청에서 발표한다? 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거야. 이건 뭐냐면은 지금 경찰청은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인사한 경찰청인 거야. 정권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 경찰청에 있는 예컨대 황운하 같은 그야말로 간 큰 인간이 미친 척 하고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엿먹인 거야.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건.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엿 먹어라 한 거야, 엿 먹어라. 왜 엿 먹어라 했느냐?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한민국 경찰이 완전 전성기였거든. 전성기였거든. 그런데 그 밥그릇을 깨려고 윤석열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권 때는 경찰공화국이었어요. 네? 검수완박이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거야. 검수완박이라는 게. 그 다음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겼어. 경찰이 살판이 난 거야, 완전히. 경찰공화국이야. 그 경찰공화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냐? 검찰공화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노골적으로 엿먹인 거야. 어? 뭘 제대로 알아야지. 어? 그렇다면은 이건 분명히 뭐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도적으로 항명한 거야. 의도적 항명인가, 이건. 이 자체가. 그러면 이 경찰의 의도적 항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해버리면, 까버리면, 이건 누워서 침 뱉기란 이야기야. 윤석열 대통령.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거야, 누워서 침 뱉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 입에 올리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야 돼, 쑥대밭을. 어? 그런 거 하라고 대통령 시켜준 거, 만들어준 거 아니야. 공개하지 않고, 경찰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어야 돼. 아니,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전국에서 경찰들이 현수막 현수막 내다붙이고 있어요. 현수막을. 이거 쑥대밭을 만들어야 돼. 쑥대밭을. 어? 이거 완전히 경찰이 자기 밖으로 깨지니까 경찰국하고 있어. 어? 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가니까 그 경찰청장이 하는 이야기 뭐라고? 대통령 재가 없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 이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누워 침 뱉기지. 나는 그만큼 경찰이 나를 졸로 봅니다. 이 얘기란 말이야. 이거 경찰 잡는 거 이거 간단치가 않아. 지금 완전히 검수완박이야. 문재인 정권 때에 검찰을 잡으려고. 어? 검찰 잡아서 검찰 권력을 경찰로 다 보내고 국정원 잡으려고 대공수사권이야. 어?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대공수사야. 근데 그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버린 거 아니야. 국민의힘은 박수 쳐주고. 경찰이 뭐냐? 저들 나와바리, 저들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초짜 윤석열 대통령을 물먹인 거야, 엿먹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윤석열 대통령은 쑥대밭을 만들어야지. 근데 야 이거 너한테 일르듯이 경찰이 어 국기를 문란했다고? 국기 문란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찰이 황운하 같은 사람이 대놓고 엿 먹어라. 야, 난 이런 걸 볼 때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 안에는 전략가가 없는 거야. 이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건 경찰이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물먹여가지고 조롱하는 거다. 아 그래?
그러면 완전히 잡아 엎어버려야지. 갈아 엎어버려야지. 걱정이야, 걱정.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정권이 출발하자마자 터진 사건이 김학의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이에요. 그때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잖아요. 이걸 너무너무 제 잘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겠다. 오늘 조금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자, 김학의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은 이건 완전히 조작이야, 조작. 응? 근데 10년을 고생했어, 10년을.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검사, 판사, 우대였어요. 응? 검사, 판사, 우대야. 소위 말하는 검경 수사권 분리 속에서 박근혜 정권은 뭐냐? 한 60몇 퍼센트 쪽으로 검찰 손을 들어준 쪽으로 가는 거야. 인사도 이렇게 가고. 그때 경찰이 검찰 물먹이기 위해서 검찰 이른바 검경 수사권, 검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진실을 밝힐 수가 없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터뜨린 사건이 뭐냐? 바로 김학의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이에요. 그때 제가 그걸 알아요. 경찰이 김학의 법무차관, 검사 출신인 김학의 법무차관을 잡으려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모함을 한 거야. 모함을 한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경찰이에요. 응? 아니, 김학의가 별장에서 성접대 강간 간통을 했다면 그때 있었던 그 여자까지 나왔잖아요. 여자까지도. 성접대 했다는 여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김학의가 어떻게 돼? 감옥에 가야지. 문재인이가 베트남 갔다 와가지고 김학의 잡아놓으라. 기무사 구테타.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친위 구테타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무사가,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친위 구테타를, 응? 아, 이재수가 아니라 뭐, 조 누구야, 조.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 분. 네? 여러분들 한번 기억나시면 얘기해보세요. 기무사령관. 기무사가 친위 구테타 일으키게 했다. 그거 지시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이 소위 말한 김학의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 재탕 3탕 우려 먹을 대로 우려 먹었는데 뭐 나온 게 없잖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뭐냐. 지금 윤석열 정권이 40일이 됐어요. 이미 40일 동안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딱 보면은 첫째, 아주 유능하고 경험 많은 전략가들이 없는 거예요. 보통 큰일이 아니야. 네? 이 전략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가지고 사심없이 역할을 하는, 이른바 사심없이 악역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가 않아. 권성동, 장제원이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악역을 하는 중심이 아니라 저들 밥그릇을 위해서 저들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정치.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좌파 정권 또는 경찰 뭐 이런 국정원
무슨 이런 데 절대 호락호락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전략가가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여러 이유가 있는데 윤창중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윤창중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곁을 떠난 거 내가 만약에 있었다면 나는 탄핵은 100% 내가 막았다고 생각해. 그때 윤창중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딱 서 있으니까 윤창중이 저것을 제거해야 된다 해가지고 윤창중한테 그 누명을 세워가지고 잘라버린 거야.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넘어간 거야. 거기에. 그리고 친박계들도 앞장서가지고 윤창중을 날렸어. 왜? 굴러온 돌이 저들 밥그릇을 깨니까. 이 무서운 전략가가 없는 거야. 그러면 뭐야? 뻔한 거야. 뻔한 거야.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40일이 됐는데 윤석열 정권의 슬로건이 뭐야? 뭐냐고 대체? 뭘 어떻게 무슨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할 거냐? 청사진이 무슨 공정, 국익, 실용, 상식 그런 개떡 같은 소리 뭐 좌우 없다? 어? 진보 보수 없다? 실용주의? 그런 개떡 같은 소리 지금 국민들이 기억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응? 인수위원장이 안철수야. 안철수가 병원 무슨 뭐 어? 컴퓨터 백신 회사 운영해봤지 나라 운영한 경험이 있어? 어? 그러니까 뭐야 국정 운영 경험 없는 안철수 안 치니까 나오는 소리가 뭐냐 공정 국익 실용 어? 상식 인수위 65일 허송세월 한 거야. 자, 이 경찰이 이렇게 완전히 어? 지들 맘대로 인사하고 그거 대통령실에 책임전가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무섭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막말로 엿먹으라라고 아주 의도적으로 항명한 거다 이거야. 그다음 뭔 소리냐? 아,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안 되겠다. 청와대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하는 소리가 그야말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응?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돼야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겁먹고 돌아가요.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뭐 뭡니까? 공무원들이 크, 우리 대통령은 민주적이야. 이러면 돌아갈 것 같아? 어림 반풀어지도 없는 거야. 응?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 앞이 있는데 경찰서 앞에다가 현수막 붙이냐고 현수막을. 이게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응? 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정말 어린 밤부러치가 없지. 아니 대통령이 출범해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경찰서마다 현수막에 붙여가지고 어 경찰국 반대 어 경찰을 죽이느냐. 무슨 뭐 제왕적 대통령 어 무슨 빵집 돌아다니고 영화 가서 무슨 김건희 여사 김건희하고 무슨 팝콘 같이 먹고 어? 뭐 팝콘 주문하고 이게 민주적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움직일 것 같아? 어?
쥐잡듯이 잡아도요, 면종복배야, 면종복배.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전통이 뭐냐, 면종복배야.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자기도 해봤잖아. 자기도 검찰, 검사 때 뭐야, 면종복배야. 우리의 사명은 면종복배다. 그런데 무슨 제왕적 대통령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 경찰 인사 하나 제대로 못하냐 말이야. 전략가가 없어, 전략가가. 전략가도 없지. 또 이미지를 만드는 이미지, 무슨 탁현민과 같은 그 이미지 코디네이터도 없지. 응? 이 능수능란한 이 전략가 그룹이 없는 거야, 지금.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이 그걸 해야 돼. 근데 대통령실은 지금 완전히 뭐야? 전부 다 머리 바꿔, 머리 바꿔. 면종복배 형들. 이명박 똘마니들. 이명박 청와대 있을 때, 그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 그대로 옮겨놨잖아. 그대로 옮겨놓고 여기다가 검찰 박은 거야. 아니, 아직도 이미지 코디네이터가 없다는 거냐. 탁현비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냐. 그냥 찍히는 대로, 그냥 찍히는 대로 찍혀서 내보내는 거야, 그냥. 응? 방송통신위원장 그대로야, 그냥 그대로. 방송 권력이 중요하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 그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그대로, 응? 민주당이 지금 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대로 그냥 넘어갈 것 같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볼 때는 8월 말 전당대회 열리잖아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타도 총궐기 대회로 나는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응? 이걸 어떻게 당할 거냐? 똘똘 뭉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응? 지금이니까 어쩌고 하지? 이 8월 말 전당대회를 계기로 윤석열 정권 타도 총궐기 대회로 간다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 어땠어요? 대선 승리 완전 만취해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미국 가서 부시 대통령 그 아들 부시 대통령하고 소고기 협상하고 그 별장 가서 같이 타고 돌아와서 뭐 했죠? 촛불 집회 소고기 광우병 소고기 집회로 그냥 작살을 하고서 그냥 부러졌잖아요. 그냥 무너진 것만 아니라 좌파와 손잡고서 이른바 중도 실용주의 하다가 그냥 끝난 거야. 네? 박근혜 정권도 똑같은 거야. 무서운 전략가 그룹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꼬투리 잡히니까 어떡하냐. 그냥 바람처럼 무너진 거야. 저는 걱정되는 게 6월 28, 29일 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갑니다. 네? 정말 나는 그 꼴이 날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해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정말 조심해야 돼. 좌파한테 네? 꼬투리 잡힐 거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오버하지 말아야 돼.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야. 2,000명이 안 넘네요, 오늘. 2,000명이 안 넘어요. 자, 2,000명 넘어 봅시다. 2,000명. 자, 네 번째입니다. 이야. 네. 홍준표의 관종병에. 이야. 제가 딱 5분 안에 네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홍준표에 대해서는 참 윤창중은 박사야. 홍준표가
대구시장으로 이른바 하방한 이유가 이제 중앙에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뺏기니까 대구에 내려가서 대선 캠프 차리고 대구 경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5년 후에 대통령이 되겠다. 에? 이런 야무진 꿈을 갖고 그래 윤석열 당신은 대통령 하시오. 나는 대구 가서 실속 챙길게. 이거 아니야. 근데 가서 보니까 지방선거 때부터 이른바 서울에 있는 매스컴에서 홍준표에 대해서 기사를 안 써줘. 중앙 언론에서 취급을 안 해줘. 아니 대구시장 공천 받으면 당연히 당선되는데 왜 써주겠어. 그래가지고 여론조사에서 7명 안에도 못 들었어. 7명 안에도. 차기 대권 후보. 7명 안에도 못 들은 거야.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서 홍준표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두고 봐라. 틀림없이 중앙정치 무대로 치고 들어올 거다. 그대로 적중하는 거만. 며칠 전에 홍준표가요. 박지원이가 엑스파일 이야기를 하니까 박지원이를 공격하고 나오더라고. 관종 정치를 고쳐야 한다. 박지원 보고. 아니 대한민국에서 관종 정치를 홍준표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나? 근데 박지원이한테 관종 정치 하지 말라고 그러. 이야 나 깜짝. 이게 홍준표야. 홍준표는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이 한 말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야. 오로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이지. 네? 지금 홍준표가 이준석도 버렸잖아요. 이준석도. 자기 그 복당하는데 도와준 게 누구야? 그 이준석 아니야. 네? 경선 나가서 재미보게 한 게 누구냐? 그 이준석 때문에 한 건데 그냥 버려버리잖아. 그러니까 홍준표나 안철수는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한 번 그 옆에 가서 상종해본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가는 거야. 홍준표든 안철수든 안철수도 독구다이야. 나는 홍준표가 박지원이 조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이 엄청나게 가까워요. 홍준표가 박지원한테 지원이 형, 지원이 형 이렇게 부릅니다. 지원이 형. 박지원이는 홍준표한테 준표야 부르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지. 그리고 국정원장 할 때도 아마 많이 도와줬을 거예요. 내가 모르면 모르지만 이건 합리적 의심이에요. 박지원이가 또 그런 건 있거든. 응? 그런데 아니 대구시장이 좋아. 박지원 조지르면 좋아. 근데 대구시장 당선자가 박지원을 왜 조지냐고. 아니 자기 이게 무슨 자기 업무야? 그랬더니 어제 배현진하고 이준석이 싸우는 것 같고서 어제 또 야 아니 대구시장이 왜 이준석 배현진 싸움에 끼어드냐고. 그래야 기사 한 줄 나니까. 그래야 어? 정치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잊혀지는 거야. 홍준표가 그랬어요. 2018년 대선, 2017년 대선에 떨어지고 나서 바로 당대표 출마하면서 홍준표가 고백한 일이 있어. 나는 잊혀지는 걸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나는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랬어. 홍치포 스타일이. 그런데도 사람들이 왔다가 다 가버려. 홍준표. 최근담 아시죠? 최근담. 최근담이 뭐라고 했냐면 나이 50이 넘어서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가벼운 결정을 내리면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느니라 이랬어요. 이게 홍준표 경우. 그런데 어제 그 이준석 배현진 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여당이 그런 행동을 노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싸움질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고 얕보는 행위로도 비칠 수 있다. 완전 윤석열 연먹이는 소리를 하고 있구만. 아니 이준석이하고 배현진이 싸우는 게 어떻게 윤석열을 얕보는 행위야? 이건 정말 비겁한 비약이지. 아주 비열한 비약이지. 아니 이준석이하고 배현진이가 싸우는 게 어떻게 윤석열을 얕보는 행위야? 여기다가 윤석열 끌어다가 윤석열 개망신시키는 게 그게 홍준표야. 참 정말. 근데 MBC 100분 토론에 나가가지고 뭐라겠느냐. 지금 여당은 지들끼리 싸우기나 하고, 이야. 이런 거친 표현, 이런 막말을 해야 기사 써주거든. 그러나 이런 막말 아무리 해도 홍준표는 대구시장으로 대구에 하방한 대가를 톡톡이 치를 거예요. 네, 이미 뭐 끝났어 내가 볼 때는. 네.